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의 김유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M365 관리자라면 알아야 하는 팁두 번째 시간으로 팀즈 데이터를 카카오톡으로 이동 불가, 개인 모바일 장치라도 최소한의 앱 데이터 보호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튠에서 MDM과 MAM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앱 보호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개요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디바이스의 대규모 확산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대의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디서나 공동 작업하며 이러한 리소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연결해야 하고, 관리자는 조직 데이터를 보호하고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어디서나 사용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엔드포인트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튠이 있습니다. 인튠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데스크탑, 가상 엔드포인트를 비롯한 여러 디바이스에서 조직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앱과 디바이스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로 공동 작업, 즉 협업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어떤 파일이든지 손쉽게 액세스하여 어디서든 업무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인 IT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하면서 누가 어디서 액세스했는지 확인하고 제어하도록 액세스도 관리하고 싶고, 하지만 사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생산성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목표와 IT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서로의 목표를 서로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은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는 모바일 디바이스, 데스크톱 컴퓨터, 가상 엔드포인트를 비롯한 여러 디바이스에서 조직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튠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PC 데스크탑 관리로는 윈도우즈 오토파일럿과 통합하여 대량으로 장치를 설정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치 준수 정책으로 보안 패치 수준, 암호 복잡성, 암호화 등 장치 준수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와이파이나 VPN, 이메일 설정 등을 포함한 디바이스의 다양한 설정 및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치는 관리자가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macOS 장치에 대하여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MDM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MAM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개인 소유 디바이스가 전자메일, 모임 등을 비롯한 조직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옵션은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예 모든 디바이스를 이제 관리자는 정책을 배포하고 규칙을 설정하여 디바이스 기능을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디바이스로 등록하여 정책 배포를 하고, 개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아웃룩이나 팀즈, 셰어포인트와 같은 앱 데이터 보호에 중점을 둔앱 보호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 PC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조직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MAM 정책인 앱 보호 정책을 적용을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이 MAM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에서 최고의 관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윈도우즈에서 최신 디바이스 관리 API를 지원하는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애플의 주요 파트너로서 iOS, 안드로이드, macOS 및 견고한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M365 보안 제품과의 기본 통합 덕분에 사용자는 M365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등한 보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없거나 디바이스 수준의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인춘의 앱 보호 정책을 사용을 하면 디바이스 자체가 관리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호 도구와의 통합을 통해 감염된 디바이스를 격리하고 공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전에 액세스를 차단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용 디바이스, 회사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악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최종 사용자 생산성에 중점을 둡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튜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모바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클릭 몇 번으로 수백만 대의 장치와 앱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예상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작업은 IT 관리자가 각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승인된 사용자에게 넘겨야 하는 복잡한 활동이었습니다. 종종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액세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관리자가 PC 세팅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몇분 이내에 사용자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배포, 애플리케이션 및 설정 사용자 지정, 조직의 필요에 따라 중앙에서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춘 수명 주기 관리는 앱을 추가하고 제거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앱 유형으로 사내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스토어의 앱,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제공 앱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튠에 앱을 추가한 후에 관리하는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할당하여 배포한 후 배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배포한 앱을 최신 버전으로 쉽게 업데이트하는 도구도 제공을 합니다. 일부 앱에 대해서는 추가 기능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앱 보호 정책을 통해 개별 앱에서 사용하는 회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은 심층적인 구성 및 보안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성 정책을 앱과 연결한 다음 호환 및 제외 할당을 조합하여 사용자 및 장치 그룹의 앱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앱 구성 정책을 사용하여 앱을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먼저 실행되는 설정을 자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보안 환경은 복잡성과 정교함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데이터 유출의 81%가 취약한 자격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부 액세스는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용자 생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자,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춘이나 엔트라이디로 셰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 등록된 디바이스만 액세스한다던가, 회사 내부 특정 직원만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액세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직원이 직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SaaS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58%의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튠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인튠 앱 보호 정책은 보호되는 앱 간에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지만 보호되지 않는 앱과 로컬 스토리지에는 복사 붙여넣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보안 제어는 로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기 암호화, 비밀번호, 핀 요구사항, 탈옥 디바이스 탐지 등을 시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싱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장치와 피싱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URL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춘에서 MDM과 MA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준에서의 주요 기능은 디바이스 관리입니다. 디바이스 관리를 통해 관리자는 중앙에서 앱을 배포하고 정책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는 MDM과 MAM이 있습니다. 먼저 인튠의 기본 제공된 기능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MDM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튠과 통신합니다. 그리고 IT 관리자는 디바이스의 앱을 푸시하고 디바이스를 특정 운영체제로 제한하고 개인 디바이스를 차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디바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디바이스에서 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MAM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조직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아웃룩 또는 팀즈와 같은 앱을 열면 인증을 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인툰 관리형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조직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DM과 MAM의 조합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툰 앱 보호 정책은 기기 자체가 관리되지 않더라도 기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기 등록을 꺼릴 수 있는 직장 내에 개인용 기기를 지원을 합니다. 기업 데이터를 복사하여 기기 내 개인 앱에 붙여넣기를 할수 없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관리되지 않거나 인툰에서 관리되거나 다른 공급 업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고유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컨테이너화나 샌드박스 없이도 앱 수준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방식에서 사용자 신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앱 정책이 기업 계정에 적용되는 데이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지능적인 앱의 다중 신원 사용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MAM을 통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개인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부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위해 워드나 아웃룩 같은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IT 부서는 앱과 기기에 포함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중 신원 프로필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예를 들어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회사 정책을 적용하여 복사 및 붙여넣기를 방지하고 핀 액세스를 필요하게 요구하게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기를 보시면 오피스 모바일 앱과 업무 외에 사용하는 개인 앱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중신원 관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동일한 오피스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개인 계정과 업무 계정에 모두 액세스하는 동시에 업무 계정에만 MAM 정책을 적용하여 직원이 이동하는 동안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앱 수준에서 정책을 적용하면 사용자 선호도를 유지하면서 모바일 생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튠 관리 모바일 앱으로 기업 데이터와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캡처 화면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는 관리되는 아웃룩 계정을 통해 업무용 이메일을 받고,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엑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첨부 파일을 열어 필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에 추가할 정보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메모장에 붙여넣으려고 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인 메모장은 관리되는 앱이 아니며 관리자는 관리되는 앱에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툰에서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모바일 앱을 열면 자신의 정보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중요한 회사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앱 보호 정책 그 설정 화면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책을 설정하고자 하려면 앱 보호 정책을 하시면 됩니다. 인툰 앱 보호 정책은 조직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거나 관리되는 앱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사용을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 앱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사용자가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이동하려고 할때 적용되는 규칙이거나 사용자가 앱 내에 있을 때 금지되거나 모니터링 되는 일련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앱 보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 보호 파트입니다. 데이터 보호 설정은 사용자가 정책 관리 앱에서 조직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데이터 전송과 암호화 기능 섹션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전송 섹션에서는 조직 데이터를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할지, 다른 앱에 조직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를 허용할지, 조직 데이터의 복사본 저장을 허용할지, 다른 앱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제한할지를 이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앱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인데, 안드로이드와 iOS, 이 OS에 따라 암호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에서는 관리되는 앱이 연락처나 일정 같은 디바이스 기본 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데이터의 인쇄를 허용하거나 차단하고 다른 앱과의 웹 콘텐츠 전송을 제한하고 조직 데이터 알림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앱 보호 정책의 데이터 보호 항목을 적용한 예시화면입니다. 다른 앱에서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제한 정책입니다. 모든 앱에서 허용할지, 아니면 아예 차단할지, 아니면 정책 관리된 앱에서만 허용할지, 다른 앱에서 들어오는 콘텐츠만 수락하는 옵션인 붙여넣기의 정책 관리된 앱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데이터 및 계정에서 잘라내거나 복사할 수 있는 문자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차단 예시 화면입니다. 정책이 설정된 아웃룩 앱에서 내용을 복사한 후에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면 화면과 같이 여기에 조직의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붙여넣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직 데이터 복사본 저장 차단 예시 화면입니다. 메일로 받은 파일을 내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해당 파일을 내 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다른 앱에 조직 데이터를 보내기를 차단했을 때,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열고자 할때 나오는 차단 화면입니다. 조직 데이터 알림 정책은 조직 계정에 대해 OS 알림을 통한 조직 데이터 공유 방식을 결정합니다. 알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조직 데이터 차단의 경우는 알림은 오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뭐새 메일이 왔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같은 알림만 받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앱 보호 정책의 액세스 요구 사항인데요. 이 정책은 적용된 앱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가 충족해야 하는 핀이나 자격증명 요구 사항을 구성합니다. 앱을 사용할 때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핀 형식의 최소 길이 등의 요구 사항과 핀 대신 생체 인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앱 핀의 최소 사용 일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DM에 등록되어 이미 디바이스 핀이 설정된 경우에는 앱 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활성 시간이 지난 후에 액세스 요구 사항을 다시 요청하는 항목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요구 사항 정책을 설정하고 앱의 회사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왼쪽 화면과 같이 이 앱으로 조직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핀을 설정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핀 등록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혹시나 핀 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핀을 잊었거나 변경해야 하나요?를 클릭하시면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핀 번호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요구사항의 핀 설정이 앱 수준에도 있고 디바이스 수준에서도 있습니다. 앱 보호 정책에서의 핀 설정은 정책이 적용되는 앱에 액세스하기 위한 앱 수준의 핀입니다. 장치 수준 핀은 전체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합니다. 앱 수준 핀과 디바이스 수준 핀 모두 인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경우 앱 수준 핀도 같이 적용할지 아니면 디바이스 수준 핀이 있는 경우에는 앱 수준 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설정으로는 조건부 시작 설정인데요. 조건부 시작 설정을 사용을 하면 액세스 보호 정책에 대한 로그인 보안 요구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과 디바이스 조건으로 나눌 수 있고, 설정에서 사용자가 회사 앱에 로그인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값을 입력하고,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앱 조건에는 최대 핀 입력 시도 횟수, 오프라인 유예 기간, 최소 앱 버전 등이 있고, 디바이스에서는 탈옥이나 루팅된 디바이스, 최소 OS 버전, 디바이스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는 액세스 차단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초기화한다던가 핀을 재설정한다는 핀 재설정 등이 있습니다. 조건부 시작 예시 화면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탈옥이나 루팅된 디바이스 경우에는 차단하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디바이스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이 화면과 같이 디바이스 조건이 맞지 않아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경고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디바이스 조건이 불일치하여 조직 데이터가 초기화된다는 경고 화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춘 모바일 장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Q&A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